오늘장 선발 종목도 좀 마저 살펴봐야겠죠? SK증권 이천지점 서용원 차장 전화 연결됐습니다. 차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대한전선 좀 보고 네. 있습니다. 네. 대한전선 지금 대표적인 예, 대표적인 전선 업체인데 어떤 점에서 오늘 준비하셨나요? 네, 일단 최근 들어서 뭐 싱가포르와 8,400억 규모로서 역대 최대 전력망 수주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좀 최근에 좀 반영이 되면서 10월 4일 날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. 그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모멘텀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 해양 사업 솔루션 업체인 MEO와 또 싱가포르 회사인 MEO와 좀 MOU를 체결을 하면서 지속적인 좀 아시아권에 대한 진출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이제 미국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력망 구축에 대한 프로젝트가 함께 좀 북미 시장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되돌림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지금 하락 추세에서 좀 약간의 되돌림이 좀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상승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가격적 메리트와 수급적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신규 매수 자리로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국내 수요도 물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 송배전망 까는 작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국내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꾸 지연되는 상황이고 반면에 미국이랑 유럽은 좀 비교적 우리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결국은 포인트를 좀 해외 쪽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? 네, 뭐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은 뭐 대한전선이 호반 그룹에서 좀 인수를 하면서 해외 매출이 좀 크게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물론 뭔지 지연되는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감들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 AI에 대한 발전으로 인해서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은 전격적인 좀 교체가 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미국은 이제 대선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좀 공약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수주로서 이어지고 실적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대한전선의 실적에서도 보면 해외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해외 시장에서의 방향성으로 좀 살펴보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가격적인 접근 좀 해볼까요?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뭐 13,000원 이하권에서는 뭐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한 자리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현재 좀 목표가는 15,500원 좀 잡고 있고 손절가는 뭐 기술적 저점 이탈 자리인 10,270원 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대한전선 일단 최근에 큰 호재가 하나 있었죠. 역대 최대 전력망 수주 8,400억 규모. 이게 이제 특히 아시아권도 좀 굉장히 좀 특히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해저 쪽으로 까는 게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싱가포르를 뚫었다라는 게 이제 향후에 다른 동남아권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가 의미가 있겠고요. 역시 중요한 거는 이제 해외 쪽에서 얼마나 계속해서 이런 수주 모멘텀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지금 서 차장님의 매수가 13,000원, 목표가 15,500원,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270원 정도, 만원 선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